Bonjour.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엔 유럽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완전 정복의 축복을 제목으로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요. 참된 복음을 알고 누리며 이 시대와 현장, 후대를 살리는 완전 정복의 축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10월 셋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2 유럽 전도집회가 영적 로마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1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여전도의 정기 원례회가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이화주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0월 22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10월 2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으며 등록 확인은 당일 오전 8시부터 시동 1층에서 진행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2022 북미주 산업인 대회가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집중의 방법을 주제로 11월 3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0월 26일까지 위아.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8일, 19일 유럽 전도 집회와 22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 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며 237 선교 현장 포럼은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하나 실버 RUTC지 교회가 21일 금요전도학교에서 개설됩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 서리집사 집중훈련이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에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교구 다사성주구역 김민수 B, 이단비 성도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정과 아기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대교구 대곡 2구역 이순자 권사 모친 김양자 명예집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